집, 회사, 집, 회사, 똑같은 일상. 이 무료한 삶을 떠나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땡 하면 1교시 시작!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직장인들이 퇴근 후 다니는 대학이 있습니다. 입학 연령은 33세부터 45세까지 각자의 지인을 초대해서 50여 명이 모였어요. 안정기에 접어든 일상을 떠나 새로운 분야를 탐험하려는 이들이죠. IT, 문화, 예술, 스타트업,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답게 이 모임의 프로그램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얽힌 스토리를 나눠도 되고요. 흥미, 취미 분야 혹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오케이. 낯선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로 누군가는 자극을 얻고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찾기도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새로운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필요해서요. 눈을 맞추며 얘기하고 공감하는 간접 경험을 얻기 위해서죠. 아예 자신의 경험만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살롱의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 살롱은 상류층 저택의 응접실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교 모임, 사교계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18세기 유럽에서는 문화계 인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작품을 낭독하고 비평하며 자유 토론의 장을 벌였었죠. 공통의 관심사, 즉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친구상은 취향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해요. 때문에 같은 취향을 공유하고 심화시키려는 모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취향을 갖길 원하고 취향은 곧 인맥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다면 취향 저격하는 모임에 참여해보는 거 어때요?